자, 21강 상속법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상속세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계열을 상속법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민법상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죠. 상속 설계를 하시려고 그러면 세법도 알아야 되지만 민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 상속은 이렇게 돼 있죠. 상속법에서는 일단 민법의 대원칙이 내 재산은 내 뜻대로 한다죠. 이게 무슨 원칙이죠? 사적자치 원칙입니다. 내 자유의사대로 내가 하겠다. 그죠? 그랬을 때 사적자치 원칙, 요거를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상속법에서 유언의 자유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유언의 자유라는 거는 유언상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뭐가 앞설까요? 유언이 앞이에요? 법이 앞이에요? 유언이 앞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을 우선 적용한다. 요거 1차로 적용하는 거고. 1차로 적용하는 거고, 유언이 없을 때 2차적으로 법정상속을 적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유언상속. 갑이 있는데, 갑이 있다고 해보세요. 배우자 을이 있습니다. 자식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70억을 남겼다고 하면, 원래 법대로 따지면 법정상속에서는 순위하고 지분을 정해놨잖아요. 지분이 뭐냐면 균등상속 1씩 받아라, 배우자는 1.5 받아라, 5할 가산주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70억이면 20억, 30억을 받아라. 이게 법정상속이죠. 그런데 유언하기를 니들 한 푼도 받지 마. 니들은 내 나이가 들어서 내 옆을 지켜주지 않았다.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 니들은 한 푼도 받지 마. 0, 0, 0으로 하고 내 전재산, 나를 간호해줬던 간호사, 여기서 이 간호사가 아무런 사심도 없이 나를 정말 열심히 잘 간호해줬다. 여기다 70억을 주겠다. 이런 유언을 하시게 되면 유언이 우선인 거죠. 이 유언은 유효다. 유효다 이거죠. 그러나 단 뭐를 침해할 수 없냐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류분은 원래 내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요 2분의 1.